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다 역주행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놀래서 역주행으로 달아난 이 남성, 음주 측정 결과 훈방 수준이었는데 재발이 저려 가중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고향대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발견한 40살 박모 씨가 급하게 차를 돌려 거꾸로 달립니다. 마주오던 차량들이 놀라 경적을 울리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600m가량을 달리다 급기야 택시와 충돌합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한 명이 다쳤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를 낸 뒤 도망갔던 박 씨는 30분 뒤 음주 단속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습니다.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8%. 단속 기준인 0.05%에도 못 미쳤습니다. 박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소주 두세 잔을 마시고 딸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을 보고 자기가 술을 마신 것에 겁이 나서 차량을 돌려 역주행한 것으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박 씨. 재발 저린 바람에 난폭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자칫 징역형에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